야, 자기 집에 오면 어떤 느낌일까? 유나야! 서윤아! 유나야! 유나야! 서윤아! 좋아한다, 유나 좋아한다. 안녕! 좋다. 와, 로미오와 줄리엣이네. 좋을 때다. 아, 좋을 때야. 아, 쉽지 않겠는데, 이런 거?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와, 벗은발로 막 뛰어간다, 막. 어머, 난리 났어, 지금. 막 날아다니네, 도현 씨. 걸어왔어? 아, 무슨 만개? 걸어왔어? 왜 차를 안 가져왔어? 힘들어. 어? 너도 발이 많이 쌓았나 봐. 어? 갖다 주려고. 저희 집에 유나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드디어! 아, 맞습니다. 기다려 왔어요. 드디어. 야, 오늘 진짜 눈크립 뜨고 봐야 되겠다, 정말. 야, 너 완전 도시 사람으로 왔네, 시골을. 아니, 오빠, 나 이렇게. 흙 밟지 마. 이렇게까지 시골인 줄 몰랐어. 다들 그래. 아, 신기하다. 그래도 한 번 오면 너무 좋을 거야. 좋다, 근데. 좋죠. 들어오세요. 네. 와. 야, 얼마나 설레니까. 여기다, 거기다 놔. 여기다 놔? 오, 신발 너무 설레인다. 우와. 오, 신기해, 신기해. 어? 어떡하니? 아니, 뭐 이렇게 두 손 무겁게 갖고 왔어? 어? 빈손으로 올 순 없지. 어머, 뭔가. 그래도 어색하지. 인사해. 우리 집이야. 와, 대박. 어떤 느낌일까? 어, 나 너무 설렐 것 같아. 너무 설렐 것 같아. 떨릴 것 같지, 그리고 은근. 우리 집이야.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원래 안 좋았는데 뭘 많이 뿌렸지. 그래,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바닥이 차니까 신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여자 슬리퍼가 항상 준비돼 있어? 여자 슬리퍼가 항상 준비돼 있어? 오, 뜻밖의 일인데? 얘도 핑크야. 저게 집에 있어? 우리 엄마 슬리퍼야. 아, 나이스 매트. 나이스 매트. 대피했다. 잘 피해. 저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와, 오빠 나 구경해도 돼요? 구경해. 자, 구경하십시오. 어디부터 구경할래요? 여기다 두면 돼. 피아노. 오빠 피아노 잘 쳐? 아니, 그냥 적당히 쳐. 쳐줘. 피아노? 남자 피아노 잘 치면. 피아노 잘 치면 너무 멋있어, 피아노 잘. 비행기. 와, 잘 친다. 아, 너무 잘 치는데. 명곡이죠, 명곡. 되게 잘 친다. 이런 건 치지? 비행기. 잘 치네, 피아노. 오, 우리 사진 있네? 저 집에 저런 사진 있으면 기분 되게 좋겠다. 너무 좋지. 남친구 집에, 그지? 나는 감동일 것 같아. 나 너무 감동. 지금 이 사진 전부 동환이 사진인데 딱 요거 하나만 유나 사진. 나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난 있다고. 진짜 좋을 것 같아. 귀여워. 우리 사진이야. 누구야? 엄마. 진짜? 응. 되게 예쁘시다. 우리 엄마 통통했을 때.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 진짜? 너무 어머, 아버님 너무 잘생기셨다. 어머, 아버님 너무 잘생기셨다. 아버님이야? 나를 봐, 이거? 나를 봐, 이거? 나를 봐, 이거? 나를 봐, 이거? 야, 나야! 아버님 너무 잘생기셨다. 그 토끼가 아빠가 부른 거야. 네, 토끼가. 미안해요. 토끼 때문에. 미안합니다. 예. 어머니가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어머니 좋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로. LP, 일단 LP 들어봐. 옛날 음악 좀 있어. 왜? 오빠 이거 성모 마리아야? 오빠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믿어? 다 믿지. 그게 한 분이에요. 모든 신을 섬 계지. 정체가 뭐야. 원래 아니, 기독교라 했잖아. 귀여워. 지금은 이제 기독교로 다 개종을 했는데. 그 이름도 있어? 뭐? 있어. 뭐야? 방직어.
방직어라는 세례명이 있어. 방직어? 어. 특이한 분이에요. 아, 방직어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네. 기독교인이자 새해에는 절에도 가고 사주와 풍수를 예. 아주 맹신하는 분. 아, 저는 그 영화 네. 파멸을 아주 감명 깊게 네. 봤습니다. 방직어 김동완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방직어. 방직어였어. 방직어. 우와, 트로피다. 아, 뭐 한 번 이겼어요. 네. 우와, 인기가요. 네티즌 인기대상. 솔로도 있다고? 인기상, 인기상. 우수 연기상, 신인 연기상. 우와, 오빠 상 진짜 많이 받았다. 와, 대박. 아, 여기 오빠 자는데야? 응. 어머! 어? 귀여워. 뭔데? 뭐예요? 잘 있네. 아~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매일 그대와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어. 저건 뭐 풍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저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잘 있네. 감동받을 것 같아. 그치, 감동 포인트가 많다. 어, 근데 오빠,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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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겼어야 되는데. 뭐 걸렸어? 뭐 혹시 안 돼. 뭐야? 어? 애기 신발? 애기 신발? 오빠 애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친구의 어떤 그 기, 나 동갑인데 작년에 뜬금없이 셋째가 생겼어. 아, 그때 선물해 준 거잖아. 처음에. 아, 기받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 기운을 받으려고 내가 또 다 이렇게. 그 친구의 기운이 담겨 있는. 진짜? 이 실은? 그 실도 애 백일 실. 이 기운을 받으면은 아기를 잘 낳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어? 아, 그러려고. 딱 이 침대 기운을 받는 거지. 저 이게 뭐? 저거 맞았어. 저 이게 뭐? 저거 맞았어. 잡았어. 어머. 뭐야? 뭐야? 침대! 어, 침대! 어, 바로 침대 앉았어. 지금 바로? 침대 앉았어. 엄마? 어, 왜? 응? 이게 뭐? 저 산도 이렇게 쫙. 아, 그러네. 산이 보이네. 산이 그림 같지 않냐? 날 좋을 때 보면 진짜 그림 같은데. 아, 야, 보통 영화에서 그게 죽는데, 그죠? 그리고 다음 씬 넘어가잖아. 아침날 되죠. 어. 나 저기 형탁이 형이랑 승철이 형이랑 다 같이 가서 우리 남성 호르몬 검사했어. 언제? 너 뉴욕 가 있을 때. 진짜? 응. 그 자랑거리가 하나 있지. 그래서? 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잘 나왔네. 진짜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얘기도 안 끊었지. 아, 자랑할 만하죠. 아, 이제 웃음자 아니면 웃음자. 아니, 자랑해야지. 나 저기 1등 했어. 나 저기 1등 했어. 깜짝 놀랐어. 나 되게 안 나왔을 줄 알았거든. 걱정했어? 탈모약 먹으니까. 어. 근데 되게 많이 나왔어. 매력 어필. 탈모약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먹어서 그 정도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 99 나올 뻔해서 99. 난 예쁜 여자가 좋아. 그래? 응. 너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나. 짜증. 근데 약간 지금 보니까 오빠 되게 좋아하네. 그래요? 아, 뭐야. 귀여워. 어머, 저것도 웃어. 뭐, 웃음보가 터졌네. 뭐야, 이게 뭐야. 짜증나. 아, 근데 나 이런 거 보기 좋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오빠 다 좋아하는데 딱 안 좋은 점 하나 있대. 뭐? 어? 안 좋은 점 있대. 뭐야? 나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뭐, 190 만나려고? 뭐, 나 정도면 됐지. 여기서 분기야. 아니, 내 유전자가 키 큰 사람을 찾아. 나보고 넌 그거 못 찾으면 큰일 난대. 아, 지금도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네. 누가? 본인의 유전자가. 아, 유전자가 얘기를 해. 유전자. 그 신호를 보는데, 자기한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키 큰 사람만 보면은 큰 사람만 보면은 번식하고 싶은 욕구가
번식하고 싶은 욕구가. 번식? 저출산 시대에. 애국자, 애국자. 애국자야. 애국자야. 저 남자 소식해주세요, 저도. 둘이서 한 명 소식해줘. 우리 저기 누구지? 키 크고 인상 좋은 남자 신랑 수업 그 애녹 씨라고. 어? 아 맞네. 어? 오? 근데 이제 그 친구 6대 독자고. 아 6대 독자. 가비야 알려줘. 한 6대? 아 6대? 아 6대 말고 6대. 아 6대. 야, 어 딴 남자 갑자기 딴 나네. 아 6대 말고 6대. 6대 독자. 육독? 이건 뭐라고? 육독 애녹. 이것도 줄여? 어, 육독 애녹. 아. 어, 호가 생겼네. 아, 육독 애녹. 어떻게 생각해, 현아야? 어떻게 생각해? 그거 왜 말했어요? 잠깐 좋았나? 육독이 망설이시더라고. 아, 육독. 네.